자, 오늘의 얌얌이는 이제 농신 신제품 맛짬뽕 만짬뽕 다섯 봉지 먹을 겁니다. 뭔가 매콤한 게 기침 납니다. 요즘엔 근데 전부 다 뭐 이런 뭐 좀 칼국수 면 같은 거 이게 유행인가 보네. 이걸 반쪽에서 왜 넣어요? 람지둥이님도 어서오시고요. 하나님요. 신이 있다고는 생각되긴 한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맛 짭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리고 뭐 신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신이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데 신도 나한테 도움이 돼야 신이지. 신이 있어봐야 뭐 시련만 주고 있는데 뭔 소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뭐 가까이 있는 이런 탄산신 이런 것들이 잘 저에게는 더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더 컨디션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즘에. 컨디션이고 뭐 방송도 요즘에 좀 슬럼프인 것 같고. 이게 면이 두껍네. 잘 안 익는 면이네. 면이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 캠요? 초점 그거요? 됐나? 뭔가 흐린가? 자동 초점을 해야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야? 자동 초점을 해야 되네. 잠시만요. 건방진 애들이 와가지고 욕이나 하고 있고. 이거 강남 매장이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됐다. 여기서 밸런스만 조금 올리자. 됐고, 이 정도면 됐죠? 이게 캠이 항상 이거 설정해줘야 돼. 귀찮아 죽겠네. 자, 팽순이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다섯 개밖에 안 드시나요? 님은 다섯 개라도 드실 수 있나요? 다섯 개라도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건 나 이제 이거는 면이 굵어가지고 금방 안 익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방금 먹어봤는데 그냥 뭐 짬뽕이나 별반 다른, 아니 짬뽕이 아니고 그냥 라면 같은데. 나중에 다시 먹어봐야 되겠지만. 러브앰프리님 어서 오시고요. 단무지 먹으면 됩니다. 혜진 짱짱짱님 어서오시고요. 박지인님 반갑습니다. 이게 면이 좀 두껍다 너무. 방금 먹어봤는데 약간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사실. 크리스마스 때요? 크리스마스 때도 저는 먹방이나 해야죠 뭐. 몸이 안 좋으면 잠이나 자고. 저는 단무지 대용량으로 샀고, 단무지는 하선장 아니면 싱그람 맛단무지인가 그두 가지 종류밖에 안 먹어요 보통은. 이건 아무리 먹어도 그냥 짬뽕 맛보다는 그냥 라면인데, 라면에 그막좀 굵은 우동국수 같이 그런 스타일. 기름 넣었는데 미리. 맛짬뽕이라면서 뭐별 짬뽕 같지 않는데. 그거 약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자, 랑님 펭가이, 통큰 펭가이 50개로. 50개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거 같아요. 잠시만, 이게 끄고.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지. 밥안 먹어요. 밥 싫어합니다, 사실 저 별로. 에바는 요즘 나온 그 짬뽕 스타일이 아니고 맛이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맛이고 거기다 좀 굵은 그좀 우동 그 면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짬뽕이나 뭐 요즘에 그 풀먼 꽃게 짬뽕이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뭐 오징어 짬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징어 짬뽕. 그리고 뭐 평가는 솔직히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요즘 나온 짬뽕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오징어 짬뽕 스타일이에요. 농심 오징어 짬뽕. 자, 형님들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한 5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자, 추천들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확실히 진짬뽕이 많이 나간다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오징어 짬뽕에서 그냥 면만 좀 달라진 업그레이드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진짬뽕이 더잘 나갈 것 같긴 해요. 막걸리 맛 어지고요.
진짬뽕은 그때 보니까 약간 그 풀무원 꽃게 짬뽕 그런 느낌, 새우 짬뽕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 농심의 맛짬뽕은 오징어 짬뽕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에요. 뜨거뜨거씨. 비싸게, 검조님 굳이 비싸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만약에 오징어 짬뽕보다 훨씬 비쌀 것 같으면은, 그냥 오징어 짬뽕 드세요. 비교가 안 되는 게, 그거는 진짜 뭐 짬뽕 같은 그런 맛이고, 이거는 뭐 라면 맛이에요. 사실 오징어 짬뽕 같은 라면 맛이고,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불짬뽕 안 먹어봤습니다. 진짬뽕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승현이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셀러브님 어서 오시고요. 맛짬뽕은 그냥 오징어 짬뽕에서 업그레이드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드리면은 오징어 짬뽕이 업그레이드된 맛. 유연복 짜장도 먹어봤죠. 근데 거기에 엄청 극찬할 정도는 아니고, 뭐 맛없는 집 짜장면보다는 나은 정도. 부산이든 뭐든 상관없죠. 도시에는 사실 뭐 도시 나가면은 좀 편하게 좀 다른 것도 먹고 메뉴도 좀 늘릴 수 있고 좋긴 하죠. 그리고 근데 부산이 좀 방값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면을 원래 씹는 것보다는 그냥 삼키는 거죠.
자, 형님들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닭발도 되게 맛있죠. 저도 닭발 좋아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닭발을 그 처음에는 뼈 있는 걸로 먹었어요. 뼈 있는 걸로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100원. 닭발 하나에 100원 해가지고 뭐한 번씩 먹고 했죠. 맛짬뽕은 그냥 오징어 짬뽕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맛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부터 자꾸 어그로 끄는 분들 계신데, 혼나려고. 저는 면 불은 거보다는 안 불은 게 맛있어요. 꼬들꼬들한데. 팽님 어서 오시고요. 강아지는 마당에 있습니다. 뭐지? 맛이 갔나 이거? 아아. 헤드셋이 갑자기 한쪽만 들리길래 이렇게 치고 나니까 두쪽다 들리네. 팽님 생일이에요. 팽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번 뭐 생일은 뭐 여자친구랑 보내는 건가요? 맛은 아까 전에부터 설명드렸는데, 그냥 맛, 그 뭐야, 오징어 짬뽕에서 업그레이드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제 생일 6월 22일 아닌데요. 매운 것도 뭐 거의 비슷해요. 야, 이거 왜 이래? 응? 우리 부모님이 뭘 하는지는 뭔 상관이십니까? 응? 자, 치즈 부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강아지 거의 추위 안 타요. 더위는 되게 많이 타는데 추위는 별로 안 타더라고. 그리고 무슨 남의 돈도 왜 신경 씁니까? 별 신경 안 쓰실
부분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맛짬뽕 그냥 뭐 오징어 짬뽕이랑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거기서 면하고 조금만 이렇게 국물 맛이 조금 달라진 거지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킨은 뭐 모르겠어요. 전 치킨을 아직까지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이제 퍼졌죠. 약간 저는 이게 맛짬뽕이 다른 데서 워낙 짬뽕들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농심에서 그냥 이렇게 짬뽕을 내놓은 것 같은데 스타일이 요즘 그 나오는 짬뽕들 스타일하고는 달라요. 그냥 오징어 짬뽕 라면 맛이고 그냥 급한 것 같은데 급하게 출시한다고 약간 뭐그 오징어 짬뽕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짬뽕이 더 나아요. 그런 스타일들이 지금 짬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꽃게 풀면 꽃게 뭐 새우짬뽕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짬뽕도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오징어 짬뽕 스타일. 블루진님 펭가에 고맙습니다. 말룡님 또 풍선 하나 고마워요. 겁내 뜨겁네. 배보다 배꼽이잖아요. 해산물을 넣으면 좀 저렴하게 먹으려고 라면 먹방 하는데 귀찮을 때 해산물도 사러 나가려면 라면 먹방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돈은 돈 들여 들고 귀찮은 건 귀찮은 대로 뭐하는 거야, 저 분은? 혼자서 뭐라고 해?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먹은 건 여기까지 하고.